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요. 자,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주 1회 수록방하는 날입니다. 저. 자, 오늘 준비한 안주는 뭔가요, 마니니? 네, 오늘 이쪽부터 버터구이 오징어, 건오징어, 그거는 풍년상의 쪽갈비 매운맛 양념, 그리고 주먹밥, 그리고 리스토란테 과드로 포르마지 피자, 그리고 포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종은 청하! 그래요. 자, 편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수목방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맛있는 식사 하셨습니까, 오늘? 뭐 드셨어요? 마니님 앞접시에는 뭘까요? 이... 죄송합니다. 콰드로 포르마지. 우리가 가끔씩 잘 먹는 제 좋아하는 콰트로 포르마지 피자라고 해서 네. 홈플러스에만 판매하고 있는 피자인데요. 네. 한 가격은 5,000원 정도 하고 가성비 짧고요. 진짜 맛있어요.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피자. 네 가지 치즈가 들어있는 피자입니다. 네. 냉동 피자고요. 맛있어요.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고 오븐에 돌 구우면 더 맛있어요. 맞아요. 뭐야 이건? 이거는 양념. 아, 그 뭐야? 양파장. 양파? 그래요. 가격 대비 대박 만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순우는 사진 바뀌었네. 아닌가? 원래 저건가? 바뀐 거 같아. 바뀌셨어요? 불사이버가 먹었다. 아따, 우리 누나 참 가만 보면 참 연배에 안 맞게 참 라면,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해. 인정. 그래도 보기 좋네. 네. 아, 훈이님도 보쌈 드셨어요? 아, 보쌈 드셨어요. 오늘 고기 드신 분 많네요. 오늘은 이 친구가 그 영덕 오징어예요. 네. 이거는 그쵸. 그 반건조 오징어고 네. 이 건오징어 95% 건조한 오징어인데 진짜 맛있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 박상민 우리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에게 네. 이벤트 한다고 한 그 오징어예요. 네, 요거. 총 5분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네. 우리 이벤트 할 때는 알죠? 어떻게 하는지 뭐 숫자 맞추기와 뭐 그림 맞추기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다른 한 문제 하나 더 낼 거예요. 네. 오늘은 10분 뽑아서 5분에게 드립니다. 50도 50이죠. 와우. 확률 되게 높네요. 이게 이제 피대기 오징어고 네. 이게 이제 마른 오징어인데 진짜 짱 맛있어요. 네, 모형입니다. 너처럼요. 빨리 먹어봐요, 마니. 피자 먼저 먹죠. 네. 네. 긴장된다고? 레스토랑테 쿼드로 포르마지 피자 당첨되시는 분들이라니 뮤지코님도 기회 있습니다. 네. 도전하세요. 50%의 확률. 역시 맛있어. 흔히 여러분들이 맛 못 보신 그런 피자 맛인데도 맛있어요. 먹기 좋아. 국빈 이거 드셔보셨죠? 요게 제일 맛있어요. 다른 거는 대치입니다. 어떤 게? 부드러워. 도도 신도의 신. 그 뭐 젤리 치즈가 많이 들어서 쭉쭉 늘어나는 그런 피자는 아니고요. 네. 다른 종류의 네 가지 피자가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포도요. 씨 없는 포도. 홈플러스 가면 파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간식 생각날 때 피자 생각날 때 이거 드시면 괜찮아요. 네. 저희는 보이는 족족 하나 한 개 이상씩은 무조건 데리고 와서 쟁여놔요. 5,000원이면 괜찮지 않아? 가성비 굿.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오뚜기 뭐 불고 오뚜기에서 나오는 피자 냉동 피자도 있잖아. 그 친구도 맛있긴 한데 그 친구는 끝까지 먹기엔 조금 힘들어 끝에.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대추 한 가지 쌓아놓은 줄 알았어요. 우리 민이는 대추 그래요. 뭐가 많이 있어? 피자 말하는 것 같아. 나 정말 이게 지역마다 틀린가 보다.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요, 알겠습니다. 응. 맛있다. 주먹밥. 새우튀김? 걔 맨날 데려온다고? 새우튀김? 무슨 새우튀김? 안 들어서 파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우리 솔진님 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늦게 시작했어요. 네.
볶음밥에는 참기름, 깨, 김. 그 날치알. 이게 날치알 먹고 아니에요? 아까 날치알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 그거는 더 비싸.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두 배야 가격이. 날치알 아니래요. 네. 홈플에 자주 안 가서 잘 모른다고. 이 피자 괜찮아. 피자 좋아하시면은 두껍지 않은데다가 네. 진짜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쪽갈비. 쪽갈비는 1인분에 14,000원. 난 카페로 피신 갔다 왔어. 왜? 커피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미지곤이. 응. 집에서 에어컨 트는 것보다는 카페 가는 것도 나름 괜찮지. 카페 가고 싶다. 지금요? 방송 중단하고 꽉 카페 나가시. 어. 1인분에 몇 대나 들어있습니까? 1인분에 7대 들어있습니다. 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야. 네. 그래서 최소한 좀 넉넉히 먹으려면은 한 3, 4인분은 시켜. 1인당 한 2, 2대, 뭐라고 그러나? 2개는 시켜요. 2개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맞아요. 먹으려면은 그래도 한 3, 4인분은 시켜야 돼요. 근데 고기가 그렇게 작지 않고 괜찮아. 카페에서 야박하시면 되죠. 아우 웬일이야. 어 정신 사나워.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니까 나 안 갈래. 아 그 어피스한데 맛있어요. 이게 먹기도 보이나 약간 듬성듬성 칼질되어 있는 거 고기가 똑똑똑똑 크게 네 덩어리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요새 커피가 더 비싸졌어요. 한 잔에 만원 훌쩍. 어디에? 어느 동네 가십니까? 우리 동네 2,000원 주면 사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요. 어느 나라 사십니까, 고피님? 막 갖다 붙여놓은 그냥. 그런 고기도 아닌데다가 네. 뜯으면 한 입씩 쏙쏙쏙쏙 들어와요. 먹기도 좋고 살 은근히 그냥 양쪽으로 어설프게 얇게 붙어있는 살 붙어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게 훨씬 더 나아. 깔맞춤이에요? 우리 주라님 여기서 틀린 김치찾기 하고 있나? 그 기본 요것도 있잖아. 다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매운 양념 엄청 좀 매워. 아니 매워요. 네. 쉽게 보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잘 먹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보여요? 보이지?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쿠피님도 인정하시잖아. 풍년상의 그 다른 쪽갈비들은 먹고 네. 돈 아까운 것도 많은데 여기는 안 그렇다잖아. 부드럽게 발라줘. 안 질겨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야. 전혀 안 질겨. 그건 뭐니? 맛있어. 어느 정도 인지도 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네. 요거는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에요. 어 가끔 요런 구이 같은 경우에는 좀 심심하거나 밋밋하거나 아니면 느끼하거나 뭐 비릿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이것만 먹어도 돼. 굳이 양념장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네. 살짝 양념이 배어있어요. 쪽갈비는 체카포카하는 맛을 먹어야죠. 인정.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오빠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알잖아. 이거 양파예요. 쪽갈비랑 옛날 도시락이나? 옛날 도시락 난 짱 좋아하지. 어디 가도 그 메뉴 있으면 무조건 시켜요. 필수. 도피님 뭐 먹을 거 없어요? 밖이야? 어디야? 라면 있잖아요. 싸주는 라면. 갈비 뜯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즐거운 토요일 밤 우리 오빠들과 함께하니 더 행복 이벤트도 기대 기대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큰 거 아니가? 그쵸 또 큰 선물 한번 또 와, 감사합니다. 우리 레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증나. 정말 큰일이다. 맨날 어디 가서
레몬님은 상큼하다고요? 실제로 외모는 상큼하진 않아요. 섹시하죠. 피자기가 오징어. 이게 너무 두껍다, 이봐. 여러분. 와, 통통해. 매운데 맛있어. 완전 통통하죠. 방건조 오징어. 피대기란 말은 방건조 오징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진짜 순삭 가능한 거죠. 그쵸. 야, 더 한 개 더. 우리는 버터에 구웠어. 예. 사투리 맞습니다. 피대기는 이제 영덕이 그쪽이잖아요. 약간 그쪽 지방 사투리 방언. 어, 이봐 두께 좀 봐봐. 너무 잘 구웠어요? 윤기도 나고 반지. 버터 때문이죠. 진짜 이거는 아마 혼자 먹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굿뜨굿뜨. 자, 방건조 오징어 주문하시고 건오징어 하나 타가시고. 건오징어 맛있어. 둘 다 생기겠네요. 피대기가 사투리인지 몰랐네요. 통어징어는 아직 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은 오징어 몸통 좋아하십니까? 다리 좋아하십니까? 저는 몸통을 좋아하는데요. 보통은 다리가 좀 너무 질기거나 너무 딱딱해서 먹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다리도 맛있어요. 그죠? 몇 번 안 씹으면 이렇게 싹싹싹 씹혀요. 이 별로 안 아파요. 쿠피님 95%만 건조해서 먹기 딱 좋고 진짜 마른 오징어 느낌은 나면서 먹기 너무 좋고요. 짜지 않아서 좋아요. 일단은 네. 아직 시원하죠? 겁난다. 어, 안 짜요. 저거도 흔들어야 돼요? 뭐 몰라요. 살짝 마른 오징어 못 먹는데 한 마리 다 먹었어요. 멋있다요. 몰캉몰캉 맛있어요. 진짜 청하. 웬만하면 난 이런 거 칭찬 알죠? 근데 할 때는 해야지.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지. 안 그래요? 네.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그저잉. 응? 그래야 안 되는 겁니까?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데 다만 솔직히 뭐 단가는 조금 있어요. 대신에 그만큼 품질은 좋아요. 그냥 흔들어. 짠. 자, 오랜만에 먹는 최애가 술 먹다 먹다 이제 청아까지 왔네요. 와. 짠짠짠. 내 최애템 뭐가 청아가? 오마이갓 오마이갓. 비싼 술 드시네요. 술자리에서 청아 먹는다고 하면 제일 밉상인데 우리 쿠피님 밉상이구나. 집에서만 드시나 봐요. 집에서만 드시는 거죠? 네, 저렴하게. 청아는 맛이 좀 깔끔해요. 소주보다는 조금 덜 써요, 유주라님. 맛이 먹는 김이 좀 좋고. 향도 좋네요. 소주보다는 좀 먹는 김이 좋고 부드럽고요. 여러분들 뭐 자몽이 있을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먹기 좀 편해. 좀 먹기 쉬워서 마시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과일 맛이 안 나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도수는 있습니다. 네. 소주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청아 비싸지? 소주보다 비싸요. 방건조 오징어는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소주랑 한 3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 맞아요. 청아는 술자리에서 시켜보면 딱이 5만 대 때려야 된다, 국빈이. 단가가 팍팍팍 올라가죠. 네. 뭐가 소주나 비슷하다고요? 왜요? 얼마 주고 샀어요? 2,000원이요. 소주는 1,000원대잖아요. 소주는 1,3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술집 가면 한 1,000원 차이 납니다.
근데 소주는 한 병 먹기 어려운데 청아는 왜 꿀떡이 어떻게 이게 술 자체가 증류하는 게 틀릴걸요 내리는 게 꽃비님 쪽갈비 하나 더 뜨고 이벤트 한번 해봅시다 어허 술을 못 마시고 사이다만 왜? 아예 못 드시는 거예요? 10분 뽑으셔야 되니까, 10분 뽑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부지런히. 아,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 두 번째 뒤집었더니. 준비하세요. 지금 빨리 들어가시면. 고삐님은 악기들을 안 만나면 됩니다. 족갈비 먹고 싶어요. 큰일 났네. 자, 빨리 시작합시다. 셋둘 하나 하면은 1에서부터 30까지 오늘 10분 뽑아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30, 극성 14, 9, 23, 11, 24, 21. 루케이나 16, 할매 8, 새롱 28, 은기 누나 2. 마감합니다. 미쳐버리겠네, 오늘 진짜.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정답도 나왔습니다. 우리 한 방에 맞췄어요, 한 방에. 아, 정말. 우리 캐리 베리 누나. 아, 근데 캐리 누나한테는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바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어떡하지? 캐리 누나는 떨어지기만 바라야 되나요? 이거 사장님이 바로 보내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소를 받아서 사장님한테 그냥 우리는 솔지님한테 전달할 거거든요. 우리 캐리 누나는 어떡하죠? 글쎄요. 미국에 계시는데 사장님 말이 안 된다. 어떡하지? 캐리 누나 어떡하죠? 한 번 더 갑니다. 1에서부터 30까지 네. 자, 1부터 30. 아, 우리 솔지님 참여하시네요. 11, 17, 13, 14, 4, 25, 6, 24, 18. 힌트는 뭔가요? 자, 셋, 둘, 하나, 하프! 자, 셋, 둘, 하나, 어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세롬이는 네, 내 그냥, 힌트 안 듣고 친 거지? 네, 그냥 맞추신 것 같아요. 자, 15. 15입니다. 네, 우리 세롬님 축하해요. 우리 세롬양 올라갑니다. 축하, 축하.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처럼 그림. 그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1단계. 1단계. 설마 맞추신 분이 있을까? 카운트 갈게요. 잠깐만요. 하나, 이. 이건 못 맞출걸? 네. 1. 기회는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뭐야. 못 맞춰. 무조건 정답 말씀해보세요, 일단. 한 번씩 기회는 있습니다. 저게 뭐야? 앞에 정답 붙여야 되고요. 그렇지. 모자, 우산, 천사. 천사.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 고리. 제이님 마인드, 제 마인드 어제 맞췄죠. 계란 프라이. 무수와. 자, 어렵죠. 정. 정답. 오징어 맥주. 정답 쓰고 써야지. 앞에 술병. 청하. 아우 쟤 무서워 죽겠네 정말. 어? 우와 근데 내가 원하는 아 그리고 다 틀렸어요. 자 맞죠? 2단계 갈게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돼. 와인 콜라병. 어허 골치 아프다 진짜. 오늘 왜 이러진 거야 정말. 나왔어요? 네. 자 제가 그리려고 했던 거는 이거예요. 정답 나왔대요. 아무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삐딱하게 그렸는데 콜라병. 콜라 맞습니다. 그러면 주라님 올라가셨네요.
코크 코카콜라 써가지고 콜라 그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옆으로 그래서 못 그렸는데. 주라님 축하. 짠. 짠. 오늘 안 자야겠다고? 여러분들 이게 산지 직송이 산지에서 오는 거예요. 오징어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제가 워낙 지포랑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강릉에서 시켜 먹었었는데 확실히 맛이 틀려. 심장이 쫄깃쫄깃. 순누나 오늘 했나 안 했나 아까? 계속 하고 참여하고 계세요. 있어. 네. 순누나 화이팅.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걔 있는 문제예요 지금? 요즘 떼줘요. 그러면 이거 떼주고 뭐야 무슨. 아! 청아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그럼 청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 좀 해줘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청아는 뭐가 틀려요? 라고 했거든요. 매운 거. 오징어 미국 가자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그래 그러면 극성아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만약에 캐리 누나가 당첨이 된다면 우리 극성이가 보내준다고 하네요. 와 멋있다. 그래. 청아 도수가 그럼 우리 날코기님이 최애술이라고 하니까 물어볼게요. 날코기님 청아는 몇 도입니까? 아 과연 몇 도일까요? 보통 소주는 17도 정도 합니다. 네. 술은 도수를 따지지 않아요. 아, 정답이네. 자, 코피님 틀렸어요. 14겠지? 아, 주라님도 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날콩이님 빠져나가려고. 술은 아. 도수를 따지지 않아요. 아, 매워. 서치했어요? 날콩이님? 극성아, 난데없는 19도는 먹어. 정말 큰일이다. 소주보다 낫다 그랬잖아. 술 안 마시는 거 티가 난다니까요. 자, 정답은 13도입니다. 정답. 맞아요. 금방 먹고 많이 들어가. 그리고 또 가격이 소주보다 단가가 높아가지고. 네. 나갈 때 돈 2, 3만원, 2만원 더 안 내면 혼나요. 어제 한 박스 버렸대요. 급빈만 병. 그래가지고. 얼마야. 제가 먹는 친구들은. 아무튼 알죠? 남들 다 호프 생맥주 먹는다. 자기 혼자 아사히 병맥주 이러면. 아, 아사히 뭐. 자기 혼자 막 병매. 전 그 특유의 향 때문에 매운 음식이랑 잘 어울려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정종 그 이런 거잖아요. 그 막걸리 위에 맑게 떠 있는 거 알아요? 맑게 떠 있는 그 술 약간 그 향과 맛이 나요. 청아 그 특유의 향을 설명해 줘야죠, 고객님. 청아는 회 먹을 때, 사케 먹고 싶을 때 돈 없으면 시키면 딱이에요. 일본에 사케 냄새가 나요. 애주가 아주 저. 코피님도 애주가 아니에요? 또 모르는 술이 없을 정도로. 그쵸. 다 알아요 아주. 오. 왜요? 너무 매워. 매워요? 두께 봤어. 두께. 전 딱 세 잔씩만 먹습니다. 뭐라는 거야? 응 아니야. 세 병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기가 끝내줘요. 어, 맥형님 안녕. 안녕하세요. 빨리 자리하셔요. 맵다. 매운데 맛있어. 정말 딱 세 잔 먹고 멈출 수 있으면 능력자. 그래. 멈추기 쉽지 않아요. 아, 이슬똑똑은 마셔야 한 캔? 맥주는 드시지 않았나, 그쵸? 그러게요. 진짜야, 정말. 근데 코피님 보면은 막 새벽까지 술 마시고 있는 거 보면 희한하다. 그쵸. 수다수다 하는 거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안 취해도 취한 것처럼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아니 세 잔이면 취한다니까. 그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그 중간 그 사이에 네. 안주를 먹으면서 버티는 건가 그러면? 근데 모르는 소리 없어요 근데 도빈이 맥주 다 한 캔이야. 술 제일 잘 드시는 분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 주량 좀 센 것 같다. 몇 병? 나와보세요. 숨기지 말고. 술은 그냥 즐겨요, 우리 손님님. 그럼 켜요, 그러면. 매운 거만 더 좋을 텐데요. 극성이는 한 방울. 거짓말하고 있네. 주라님 두 병. 자, 두 병보다 더 잘 드시는 분. 맛있겠어요, 그 비빔밥. 솔지님 먹고 싶어요? 나 아, 이거 감이 아깝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주량은 약한데 즐길 뿐이야? 그래서 몇 병? 야, 꽁이님도 말하는 거 보면은 네. 술 잘 마실 것 같아. 세 병 거뜬하실 것 같아요. 날짜 들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뭐 날짜리 아니야. 날짜 들었는데. 아, 깨가 아니네요. 날짜에 맞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짠! 포도는 구석구석 씻으시게 저렇게. 네. 구석구석. 그 뭐야, 베이킹 파우더 담가놨었어요. 베이킹 소다. 짠. 살아는 끼게 하는 냉장고가 비싸요. 아, 그거는 온도 조절이 잘 된, 온도 조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따로 우리 음료 냉장고 거기도 하면 안 되나? 알겠지. 그 온도를 유지하려면? 글쎄요. 맛있다. 소금주 정수기. 극성약 하나 개발할래요? 사랑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에서 김건모가 얼지 않는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소주 근데 너무 얼어요. 이거 너무 굵어서 먹을 수가 없네. 다리를 먹어볼까? 그래요. 맛있다. 소주 냉장고. 그런 게 비싸대요. 술은 근데 맨날 매일 마시는 게 아니라서. 헐! 제이 오빠 기분 좋아져라야. 아, 우리 새롬님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좋아졌어. 자, 그러면 조금은 색다른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면은 혹시 자막 나오는 거 알아요? 자막. 한국어도 밑에 자막 기능을 이렇게 누르면은 자막이 나오는데 되게 웃겨요. 네. 이 컴퓨터가 우리 말을 알아듣고 한글이 또 도도도도도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재미있거든. 웃겨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기는 하는데 보면은 좀 아무튼 좀 웃겨.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어떤 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이 있잖아. 그러면은 네. 여기에 자막이 나와요. 크림치즈 아니야. 너무 작게 나오는 건데 글씨가 이거는 비스만. 옥수수 들은 게 마약덕이에요. 예. 요거는 불에 앞에 걸어 먹어. 이걸 먹어요? 아니 안 먹어요. 먹어요. 불에 구워 불에 구워 드셔도 돼요. 프라이팬에. 죄송합니다. 우리 옹 아까 보고 계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갖다가 방송 본 사람은 알 텐데 요거를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문제 낼게요. 셋돌 하나 많이 준비하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뿅. 너무나 어려운 거. 자, 문제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문자 보이십니까? 저 글씨? 비우지 않은 딱지. 네, 그게 문제예요. 자, 카운트 갑니다. 어려워요? 뭐라고? 자, 셋, 둘, 하나, 정답 쓰고. 네. 고난이도 문제죠, 이거. 자. 어머나? 제가 이제 떡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말한 건 아니고, 마니가 말한 거예요. 네. 마니가 말한 거를 네. 컴퓨터가 저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쵸. 고난이도 포기. 아, 근데 이거. 어려운가요? 영상 본 사람은 알 텐데. 혹시 돌려보기 하면 안 돼요? 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도 몰라요. 맨 처음에 이제 떡을 한 입 베어 물고 네. 들어서 보여주는 순간인데. 포기해요? 정답. 정답은 네 글자. 카운트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다시 한번 카운트 가겠습니다. 정답은 네 글자예요. 어제 영상 복습했다고? 어제 영상 올려야 되는데 오늘 주말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계속 이건 근데 되게 웃겨요. 이번 거는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거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마이크림 땡. 네 글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어봐요. 힌트. 그러면 약간 답을 맞출 수도 있어요. 이거를 빨리 읽어봐요. 대충 발음을 굴리면서. 네. 정답 쓰고 해야 되는 기님 알겠죠? 정답 쓰고 지금 보이는 거는 일곱 글자지만 정답은 네 글자예요. 마니가 말한 것처럼. 네. 그 다음 선에 힌트 한 개 더 드릴게요. 힌트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고난이도네 진짜. 소리 내서 읽어보면 돼. 떡을 설명하는 중간에 떡을 처음에 이제 설명하는 거 설명 떡 설명 어렵다. 영어와 한글의 혼합 글씨예요. 영어와 한글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영어 반 한글 반인데요. 네. 어떻게 맞췄어요? 숨이 막히네요. 우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퓨전 떡집. 퓨전 떡집. 자, 계속 한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따랐다. 네, 난 신기할 뿐이에요. 제 자신이 근데 신기하다. 형님 맞췄어. 막 있다니까. 그러네. 좀만 들으세요. 짠. 뷰지안 떡집. 맞추신 분들 신기하고 있어요. 너네 그걸 어찌 맞춘다요? 유유 맞추신님 대박 대박. 옷 옷자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순영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아니 근데 나 너무 놀랐어 영님. 그니까요. 약간 영님도 약간 비슷한가 봐요. 발음이 안 좋아서 이득인 거 처음일세. 오징어 후원해주신 사장님 복 받으세요. 퓨전 떡집 어렵다 어려움. 감사합니다. 우리 레모님도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 어때요? 신박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본방을 본 사람들은 알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 나는 이렇게 자막 띄워놓고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자, 숫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1에서부터 30 할게요. 1에서 30. 아니다, 그림을 하게 되겠다. 그림 공부한대요. 숫자는 좀 너무 확률이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림으로 할게요. 자, 만인님 하세요. 네. 이번에 만인이 그릴 차례인 것 같아요.
마니님 캐치마인드 할 거예요. 네, 1단계. 그게 뭐야? 밑에까지 그린 거예요? 네. 1단계입니다. 이것도 저희 방송 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어? 그거 혹시 맞나? 셋둘 하나 다음에. 네, 셋둘 하나 끝나고. 아, 여기 좀 없나?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어떻게 저보다 더 빨리 그리셨네. 어떻게 그려야 되지? 까비 아깝소. 이게 앵무새예요? 네. 아, 레모님 당첨 대두예요. 딱 봐도 불이랑 발이에요. 이게 앵무새야? 네. 제 마니표. 자, 숫자 갈게요. 자, 1에서부터 30까지 해요. 우리 순이 9, 12, 18, 14. 열심히 맞춰보세요. 자, 20에서 30 힌트 줄게요. 여러분, 지금은 해체된 그룹인가 오 마이 갓. 뭐야? 정답은 21 나왔습니다. 극성이 후보. 자, 카운트 갑니다. 1부터 30. 뿅. 스피드하게 진행할게요. 정답 나왔습니다. 22. 순환 정답. 드디어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세 분 남았는데요. 그러면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근데 이거 한 마리, 다섯 마리 들어있는 게 한 3만 원 상당이에요. 3만 원보다 비싸요. 얼마예요, 근데? 택배비 포함하면 만약에 3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가장 첫 번째, 우리 케리 누나 갈게요.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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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나는 극성이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줄게요. 밑에 올려면 안 돼. 이거 지우까요, 이제? 아니요, 아니요. 글로 이제. 알죠, 여러분? 똥하고 하트 나오는 거 아니죠? 똥하고 하트. 네. 두두. 자, 누구 거 먼저 할까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면... 제이님 그리는 거 봤다고? 자, 순서대로 할게요. 먼저 우리 캐리누나가 제일 먼저 올라갔죠? 제이님 쪽에 있습니다. 제이님 쪽. 아, 이거 캐리누나네? 네. 자, 우리 캐리누나. 일 열심히 하세요. 캐리누나. 자, 극상아.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너. 그러게요. 하나, 둘, 셋. 똥 밟았네. 어우, 살았다. 미국이 웬 말이냐? 아. 미국이 웬 말이냐? 똥 밟았네. 네. 똥 밟았어. 우리 캐리 누나 보고 계시면 혹시 기로는 열려있을 수도 몰라. 그죠. 캐리 누나 기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와, 어제도 올라갔잖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롬 양. 새롬. 새롬이 어딨지? 윤, 극, 미, 영, 순,
새 요거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요거잖아 그죠?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요거 맞죠? 네. 자 우리 새롬냥 하나 둘 셋. 뿅뿅뿅뿅뿅.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똥 밟았네. 아 새롬아 어떡하니. 죄송합니다. 자 오징어에서 멀어졌고요. 자 다음은 어 이제 유즈라님. 네. 주 이거잖아 주. 주자 써놨잖아. 잠깐만요. 네. 네. 주 맞죠 이거 주 주. 네. 주. 이거 약간 뒤집어야지 잘 보여요. 이렇게 해야 잘 보여. 네. 울지 마. 울지 마. 자 주라님 갑니다. 하나 둘 셋. 이 주자 맞죠 내가 쓴 거. 네. 주. 뿅. 와. 빰바라밤밤밤밤밤바라밤. 우리 주란이 당첨입니다. 하트 나왔어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다음은 영님. 영이 네. 어디가? 영이 이거지 영이 영. 네. 이거 쑤는하고 영. 네.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님 하나 둘 셋 그 뭐지 퓨전 떡을 맞춘. 뿅! 와! 빰바라밤밤밤밤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영거 맞아. 영거 아우 발 아파 죽겠다. 맞습니다. 맞아요 영님? 네. 당첨! 축하 축하! 하트. 제일 어려운 문제 맞췄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아우 발 아파. 여기 올리고 할까? 아 정말 정말. 어, 제가 잘 듣게요 그러면. 그래요. 네. 아 발 아파 어깨 아파. 아. 왜 내가 자꾸 발 아프다 해요. 자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그럼 주라님하고 영님하고 당첨. 그 다음에 네. 보자 우리 레몬님. 레자 어딨노? 이건 이거네 그죠? 여러분 레자 이거 맞죠? 약간 살짝 네. 뒤집어주세요. 레. 약간 옆으로 썼어. 그렇지 레몬님. 하나 둘 셋. 똥 밟았네 똥. 레몬님 똥이래요. 예라. 아. 자 우리 레몬님 똥 밟으셨고요. 자 네. 다음은 우리 극성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성이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극성이 요거 극성이에요. 극자 써놨어요. 자 하나 둘 셋. 똥 밟았네 똥. 우리 레몬이 어제 라면 몇 박스 방금 당첨됐죠? 자 위로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극성이 우리 순누나. 순누나가 요거다 그치? 네. 요거 맞죠? 자 우리 순누나 갈게요. 순누나 과연 레몬아 너 아니야. 이 손 걸려고 아. 쳐요. 자 하나 둘 셋. 빰바라밤밤밤밤밤바라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우리 순누나. 당첨. 여기 여수기야 된다니까 위에를. 그래요 여기 순누나 여기 우리 순녀 누나 축하합니다. 잘가 하윤이. 자 하윤이가 어디있지? 제일 첫번째. 아 여기있네 제일 첫번째 하윤아. 여기 네? 윤자 보이지? 자 우리 하윤이 하나 둘 셋. 아! 똥 밟았네 똥. 엉엉엉. 비로소 세 사람이 웃게 되었네요. 제이와 마니가 웃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극성이도 웃고 극성이도 웃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기 누나 은기님 지금 남은 분 하트가 지금 하트 몇 개입니까? 어? 다섯 개 지금 두 개 남았어요. 똥 다섯 개 나왔습니다. 아 그럼 두 분 다 하트예요? 그렇네요 지금 두 분 은기님하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미지고님은 지금 확률이 거의 100%네요 아 그럼 그냥 내립시다. 네 하나 둘 셋. 우리 미지고님 빰바라밤밤밤밤밤바라밤. 은기님도 빰바라밤밤밤밤밤바라밤. 당첨. 제가 들고 있어봐요. 자 자 50% 확률로
자, 50%의 확률로 당첨되셨습니다. 빨리 그 틀어줘요. 잠깐만요. 아니, 내가 그 나도 봐요. 이름 써야 되겠어요, 당첨자들. 네. 자, 한번 네. 확인하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누구 레몬이 50%도 똥 밟았다고? 그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와, 이거 오징어 진짜 맛있는 건데. 그러게요. 와. 저희가 이벤트 룰을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만약에 5월달, 6월달에 이벤트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그 달에 이벤트는 참여 불가능하십니다. 대신에 근데 번 외에도 있긴 해요. 네. 자, 우리 당첨되신 우리 은기님, 주라님, 영님, 수님, 이주고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만인이 우리 방송용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자, 오늘 그 영덕 축하 축하 앞에 와요. 자, 오늘 영덕 박상민님 그 우리 사장님 오징어 나눔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당첨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그 제이와만이 방송용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우리 솔지님한테 전달해드려가지고 네. 거기 산지에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네. 축하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우리 영덕 우리 박상민이 오징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네. 아래 메모란에다가 제이와만이 방송 보고 주문합니다 라고 하면 뭔가 콩고물이 조금은 있을 거래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어? 저 열매 뽑는 게 일이 장난 아니네요. 짠짠짠. 오징어 진짜 맛있는데. 보내기 전에 제가 방송 와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솔주님. 우리 솔지님 덕분이에요, 근데 다 이거. 네. 솔지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우리 솔지님 고맙습니다. 그쵸. 여러분, 솔지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솔지님이 이거 다 해준 거야. 연결해가지고. 당첨되신 분들 축하 좋아합니다. 우리 제이님, 마니님 이벤트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레원님 고맙습니다. 세상에나. 큰일이다, 정말. 비록 우리 레원님 오늘 똥 밟았지만, 근데 사실 첫날에 우리 레몬님은 또 직접 또 주문해서 드셨어요. 근데 어머님까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레몬님. 고맙습니다. 우리 레몬 유정님 떼돈 보셨습니까? 아이고 돈 끌어 모으셨겠네요, 유정님. 우리 레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나눔 이벤트 해준 우리 솔지님 짱짱짱 감사합니다. 그 다들 우리에서 네. 그 전국에 맛있는 건강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소개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솔지님이. 그쵸. MD 분이세요. MD 분 아직 사료는 맡겼습니다. 로즈마리는 뭐지? 그 로즈는 아니죠? 맞는 것 같아요. 부캐신 것 같아요. 누나 안녕하세요. 오징어 날렸네. 갈비 아깝소. 오늘 근데 되게 기분 좋은 이벤트였어. 왜냐하면 다섯 분이나 드리니까. 그쵸. 다섯 분에게 든다고, 다섯 분? 50%의 확률로. 로즈 누나 맞아? 뭐 하다가 왔습니까? 6월부터는 이제 자주도 나오는데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몰라. 한번 먹어보고. 네. 맛있으면, 또 주문해서 먹고. 그래요. 뭐 시장에서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별로다 그러면은 뭐 팔기를 아 지금도 자주 나왔어요? 뭐 마트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아직도 우리는 없어요.
자두 맛은 장담한데요. 진짜 맛있대요. 진짜 피자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오늘 머리 예뻐요. 오늘 고데기로 드라이 했어요. 아우, 아. 그전에는 드라이기로 드라이 하다가, 아, 지금 하우스 자두고 마트 거랑 비교가 안 된대요. 근데 비싼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막 가격 경쟁은 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맛있는 것도 좋지만, 가격도 약간 가성비가 좀 좋아야지. 그죠? 너무 비싸면 못 사먹어요. 피자도 최고! 아이고, 끝냈네. 이벤트 끝냈네. 야, 막판에 진짜. 어떻게 그렇게 안 맞니, 안 맞아? 1부터 5까지 했는데도 있잖아. 세 사람이 계속. 예. 5, 4, 2, 또 5, 4. 가격은 좀 있어요. 아, 가격은 좀 있대요. 아,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 아, 내가 밥 먹어야지. 응. 오늘 헤어스타일 더 멋있다. 감사합니다, 로즈누나. 묶고 왔네요. 묶고 100점 고맙습니다. 어서오고. 제 맞춘 제 자신이 신기방기야 이벤트 해주신 제이님, 마니님, 그리고 박상민 사장님 감사드려요. 당첨되신 아! 잼잼님들도 축하드려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박상민 사장님 감사드린다고요? 박상민 사장님 좀 아는 사이 같대, 형님아. 뉴욕으로 무사 귀환, 이제 바람은 그만 큐큐큐. 아우, 감사합니다. 아, 우리 슐리님 오셨습니까, 드디어. 자, 시애틀에서 일들을 아우. 모두 마치고, 이번에 또 정모에 오고 싶었지만 참석 못한 아쉬운 슐리. 네. 이제 다음 주쯤 지나면 이제 들어와요. 6월달에 온대요. 네? 6월달에 하문창사 무슨 6월달 언제, 뭐, 그러니까 다음 주 얼마 안 했잖아요. 네. 영상 볼 때 자막도 봐야겠어요. 재밌네요. 아니, 그러면 되게 웃겨요. 네. 엄청 웃겨. 그래서 가끔씩 나는 그 자막이랑 같이 보거든. 그 자막이랑 같이 보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우리 슐리가, 어, 아니죠. 공짜 빠진데. 고마워. 캡처했어, 형이. 호이. 우리 다음 주 소풍 가는 거 아니죠? 아, 이게 예쁘다, 선바지 한 거. 그래서 이제 집에 왔습니까? 고생했어요. 잘 자고 일어났어요. 나잖아, 영님아. 누가 어디 간대? 아,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건가? 아, 써. 오늘은 공비를 한 번도 안 됐네. 우리 수님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나야. 저때 많이도 있고. 내 사진이라고요, 형님아. 아. 장 재작년인가? 오징어 맛있어요. 슐리야, 니 오늘 일찍 와서 이벤트에 참여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오늘 10명 중에 5분을 뽑아서 이 영덕 그 사장님께서 이벤트 나눔 해줬거든, 5분에게. 네. 그 5명을 뽑았는데, 오늘 캐리 누나도 당첨 올라갔고, 후보로 하윤이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둘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니까지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슐리는 판 거 와서 받으면 되죠. 어, 말 거드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답답한 거 왜 그래요, 유정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답답하다고 마시는 거예요, 유정님? 주어를 써주세요. 알겠죠? 오징어 유학 갈 뻔했어요. 예. 옛날에 한번 여름에 미니 선풍기 이벤트 했다가 캐리 누나가 당첨돼가지고 미국까지 갔잖아요. 미니 선풍기 2만원도 안 하는데 깜놀.
형님의 순누나 프로필 사진 말하는 거야? 주얼에서 누구 시청자 여러분들 답답하다는 거야, 형님아? 유정이라? 그 택배비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요, 직접 안 보내주신대요. 해외배송 안 된대요. 해외배송 안 된다 그랬는데 극성이가 아까 극성스럽게 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고 극성이가 다 보내주기로 했어요. 당첨되면. 네. 다행인데 다행히 안 되셨네요. 우리 사장님 진짜 맛있는 이 오징어. 아니요, 실링이 없어요 오늘. 뭐가? 해외 당첨되신 분 없습니다. 없어요. 끝났어요. 극성이가 사갔죠. 네, 씨 없는 포도입니다. 네. 사장님 사진 크게 보면 미남이세요. 그쵸. 한 오징어 두 오징어 너를 낚을 때 허허허 다섯 번째 오징어를 만나 기절 초풍하셨답니다. 여섯 번째 오징어는 어땠을까요? 자, 그 박상민 아니고요. 영덕 박상민 사장님입니다. 네이버에서 오징어 제일 잘 파시는 사장님이세요. 나 왜 이 노래 알 것 같지? 이 노래 모르면 간첩 아닙니까? 이 노래 유명하죠. 오징어는 진짜 오징어를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오징어 먹는 오징어 아니에요. 야, 근데 저 이거 마시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편안하네요. 편안. 미중원이 오징어 먹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소감을 안 물어봤네. 예, 당첨되신 분들. 은기 누나. 영님도 부사를 우리 미지고님도 비어 있는데. 짠짠짠. 기분 너무 좋아요, 우리 주라님. 방금 찍은 오징어 버터에 구웠어요. 하나도 안 지켜요 이거. 동원도 하나 매운 거 좋아하면 풍년 저 포사 바꾸려다가 캡처를 못해 못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서 먹을 수가 없네. 정말 이마이 뚜껑인데 이마이. 네, 오늘 다섯 번 뽑았습니다. 이마이. 오늘 다섯 번 뽑았어요. 풍년 여기다 푹 찍어가지고. 어우 맛있겠다. 네, 사다리까지 다 탔어요. 10분 탔습니다. 뭐? 내일 출근도 안 하면서 왜 자리 지금 타러 가요? 큰일이다 큰일이야 정말. 왜요? 내일 뭐 하는데? 어디 가요? 가긴 어디 가는데 내일? 이렇게 10분이나 했어 10분. 네. 이 소스 맛있어요. 가지 마요. 튀김에 드시면 맛날 것 같아요. 아, 이벤트 당첨문이 없는 편인데 당첨돼서 신기해요. 평소에 당첨된 적 없어요? 다른 거? 뭐 마트나 아니면 이런 거 막 하잖아. 그런 거 되게 힘들죠. 베이지가 캐냐고 사람들이 많아서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뭐 물결이나 내려가는 거 못해요. 못해가지고 그냥 쭉쭉 네. 갔어요. 정신없어요. 사다리 그거 봤어야지. 흠집이 나야지. 당첨된 50% 확률이라서 뭐라는 거야. 순리야 안타깝지만 자유다 그거는. 어제 돼지꿈도 안 크고 마니님의 똥말 봤네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안 될 줄 알았어요. 안 깁나.
아 정말? 주먹밥 소스 비벼먹. 야, 네 벌써 내가 지금 세 덩어리인가 비벼 먹었거든. 여기 벌써 유정아. 나중에 다시 먹이 보세요. 오빠 계속 비벼 먹었어요. 네. 소풍은 다음 주 토요일. 아니 다음 주 일요일이죠. 아 일요일에 갈 거예요? 일요일에 간대요. 전 그런 거에 운이 없어 된 적이 없어서 당첨이 너무 좋아해. 쪽갈비 빨간 거랑 간장이랑 빨강이 더 맛있죠? 저는 간장. 나는 둘 다. 요거를 여기다 찍어서 먹으면 돼요, 양념. 그렇지. 그게 팩트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둘 다 시켰었는데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뭐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드니까 이 기본 요거를 시키는 거예요, 구이만. 그래가지고 요 소스를 또 줍니다. 그럼 여기 찍어 먹으면 돼요. 근데 네. 확실히 찍어 먹는 거랑 요렇게 먹는 거랑 또 먹는 거랑은 틀려요. 이게 훨씬 더 매워요. 맛있고. 그쵸. 많이 매워요. 아니면 2:1로 시키면 돼. 구이 2 요거 매콤 양념 1 정도 시키면 되지. 그쵸. 근데 좀 비싸. 7개 14,000원이니까 7대. 네. 다들 즐거운 일요일 되십시오. 우리 가도 되지? 갈게. 바이바이. 안녕.